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울입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바로 이거 트랜스포머 무비 더 베스트 보이즈 컬리스 메가트론. 메가트론입니다. 이 형태는 탱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에일리언 탱크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보면 캐터필러도 있고 포신도 있고 그리고 메가트론 얼굴이 헤드기어 같은 것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약간 슈퍼로봇 대전에 나오는 그룬가스트가 변형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비클 모드예요. 그리고 뒷면에는 부스터 디테일이라든지, 그리고 이건 나중에 무릎 커버 정도가 되는 부품인데 스프링 기믹이 있어서 자동으로 원상 복귀되는 기믹이 있습니다. 이쪽은 약간 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느낌인데 아랫면, 뒷면, 그리고 이 제품에는 발사 기믹이 있어서 이거 이렇게 포가 발사됩니다. 이건 생각보다 강하게 날아가고 약간만 건드려도 쉽게 발사되기 때문에 빼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차라고 하지만, 에일리언 탱크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구축 전차나 자주포 같다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포신은 이렇게 가동도 되고 이 부분이 팔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겁한 코너샷도 가능합니다. 딱 구축전차와 자주포를 합친 것 같은 느낌의 그런 모양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런 느낌이. 비클 형태의 이름이 에일리언 탱크인 것도 뭐 솔직하다고 해야 하나요? 에일리언을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에일리언이라고 하면 어떤 에일리언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당연히 누구나 다 아는 아르젠토 소마라든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르젠토 소마는 재밌는 애니메이션이, 에일리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그럼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카니멀 고! 실은 여기에 바퀴가 있어요. 4개가 있어서 회전을 하는데 접지가 그다지 좋지 못하다고 해야 하나요? 4개가 바퀴로만 지면에 닿기가 좀 어려워요. 조절을 잘 하면 굴러갑니다. 메카니멀 고라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저는 사실 터닝메카드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이건 트랜스포머 3 다크 오브 더 문 트레이딩 카드입니다. 로봇 킹덤이라는 홍콩에 있는 완구 쇼핑몰에서 구입을 하면, 제품을 구입을 하면 이 카드는 팔지 않지만 이 카드를 브록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건 레어 카드 같아 보이는 것만 좀 뽑아본 컬렉션 중복 카드가 좀 많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변형을 해보도록 하죠. 메가트론의 변형은 이쪽 날개를 캐터필러에서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편합니다. 양쪽을 펴고 이 상태에서 이 커버 안쪽으로 캐터필러를 내립니다. 이게 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다리예요. 그 다음 캐터필러를 접어서
안쪽에 집어넣는데 이 커버가 좀 뻑뻑해요. 여기 라운딩 처리를 해놓지 않아서 간섭이 심하게 받으면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이 부러질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안쪽을 끝까지 잡고 균형을 시키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앞발인데 헐렁합니다. 반대쪽도 해주죠. 다리는 이렇게 뒤로 꺾고 앞으로 꺾고. 아르젠토 소마 꼭 보세요. 재밌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건담 시드에서 키라 야마토 성우를 했었던 호시 소이치로가 거기서도 주인공 성우입니다. 다크한 느낌의 쿨 히어로입니다. 팔은 포신이었던 이 팔이 왼팔이고, 그리고 뒷짐을 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오른팔. 오른팔은 어깨 뾰족한 부분을 펴주고, 그리고 이 부분이 얼굴인데, 여기에 덮여 있던 이 파츠를 전체 잡아서 뒤로 넘겨줍니다. 뭐 이렇게 분리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함께 움직여주도록 합시다. 이 안쪽에 공간이 좀 많이 있지만, 수납이 되진 않습니다. 뭐, 적당히 걸쳐지는 수준에서 멈춰지고, 그리고 메가트론의 머리, 정말 잘생겼습니다. 이 머리가 참 마음에 드네요. 도색도 되어 있고, 금이빨이라는 건좀 어떤가 싶지만, 관절은 안쪽, 중간, 그리고 위에 있는 볼 조인트 한 개로 3단 구조. 여러 가지 각도로 변형이, 연출이 가능해요. 이렇게 거북목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저는 약간 붙여주는 방향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백팩에 여기 있는 코끼리 코를 접어서 넣고, 이렇게 접어서 여기에 있던 턱받이 파츠 중간에 이 끝부분을 걸치라고 되어 있어요. 매뉴얼상에서. 이렇게 딱히 고정되는 기믹이 없기 때문에 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을 꼭 따라하기보다는 각자 정리하고 싶은 대로 정리를 해보세요. 뭐 매뉴얼대로의 인생은 좋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설명서에서 설명해주는 대로만 완구를 가지고 놀았다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지옥에 가지는 마식. 그리고 여기 있는 피는 이렇게 내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앞쪽에 뾰족한 이런 디테일이 정면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위압감이 상당하죠. 그럼 변형은 끝났습니다. 변형은 끝. 다리는 살짝 역각으로 되어 있고, 발은 그다지 고정성이 좋지 못합니다. 포즈를 잡을 때는 그대로 세우면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듯한 형상이기 때문에 약간 몸체를 앞으로 숙인 듯한 이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렇게 했을 때만 이게 딱 접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고개가 아래를 바라보게 되니까 목 관절을 이용해서 살짝 앞으로 정면을 보게 해준. 뭐 극중에도 이런 느낌이 없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도색도 은색으로 전체 도색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성형색이지만 나머지는 도색입니다. 그래서 꽤 멋있는 것 같고, 좋아요. 은색으로만 심플하게 도색을 하면 약간 좀 촌스러워 보이는데, 구리색 포인트 같은 게잘 들어가 있어서. 블리베스트 시리즈는 역시 도색으로 어떤 도색만 가지고도 한 가치를 하는 그런 제품군인 것 같습니다. 단순한 재판과는 다르죠. 다르지요. 말 이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은 연동김이 이렇게 원래는 여기까지 펴지면서 블레이드가 전개되는데 접으면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고 손으로 잡기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타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이 톱니가 상당히 커서 톱니를 타고 넘어가는데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금방 손으로 복귀해 줄 수 있는 정도로 터프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포즈가 상당히 잘 잡혀요. 뭐 아무렇게나 해도 멋있어요. 워낙 밸런스가 좋게 상체가 만들어져 있어서 하체는 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괜찮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스튜디오 시리즈에서도 이번에 이 메가트론이 리뉴얼 신제품으로 발매가 된다는 것 같은데 아직 정보는 없죠. 두 번째 웨이브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과는 다른 느낌의 원작 지향의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어서 이건 원작의 느낌을 가지면서도 어떤 기계적인 멋이라고 해야 하나? 좀 강조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멋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파츠의 발사기미 탄환을 꽂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머리에 있는 이 부분 투광 기믹이에요. 눈만이 아니라 입도 빛납니다. 또 빛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잠시만요. 어차피 편집을 하면 되니까 잠시만 어쩌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네. 이렇게 투광 기믹이 있습니다. 멋있죠? 그야말로 악마 같은 느낌. 그럼 이렇게 발사가 쉽게 되니까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끼우지 않을 거예요. 크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베이션 옵티머스로 이쪽도 무비 베스트죠. 무비 더 베스트죠. 또 초점 지옥이 시작되는데 뭐 어쩔 수 없네요. 이 실시간으로 흐려지는 거 좀 어떻게 안 되나? 이 정도 크기. 약간 구부정하게 서 있으니까 더 작아 보이는데 부피나 뭐 전체적인 볼륨은 상당히 메가트론 쪽이 큽니다. 그리고 사실 이 녀석은 키가 커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캐터필러 다리를 펴주면 뭐 원작과는 다른 느낌이지만 좀 커집니다. 실제로 세우려면 이것까지도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원작의 그것도 아니니까 굳이 할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참고로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두 명. 트랜스포머는 생물이니까 명으로 칭해야 되겠죠. 이 두 명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즐거운 숲속 전투놀이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베이전 옵티머스는 가슴 바치가 열리기 때문에 이 틈으로 블레이드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즐거운 숲속 전투놀이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무비 더 베스트 메가트론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신 분,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트랜스포머 라이프, 그리고 괜찮으면 리뷰 같은 것도 한번 약간 좀 본인 책임으로 리뷰 같은 것도 한번 해보세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